대회 제291호인 대웅고전은요, 내소사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인데요.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, 섬세한 조각이 돋보이는 꽃살문입니다. 저 꽃은 연꽃입니다. 그 불교에서는 지혜를 상징하는 꽃이 되겠습니다. 동그랗게 잎이 많이 달려있는, 저 네. 꽃잎이 많이 달려있는 꽃이 국화를 네. 상징합니다. 수행에 전념하는 그 수행자의 지조를 상징하는 꽃이 되겠습니다. 이 단청을 한 지가 이제 40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네. 원래는 꽃의 색깔에 맞게 그런 색깔이 칠해져 있었습니다. 아, 원래 예쁘게 단청이 다 칠해져 있었던 거예요? 네. 그냥 이 자체가 그냥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네요. 내소사 네. 대웅보전엔 꽃살문만큼이나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게 또 있는데요. 진짜 보물이요? 또 보물이 있어요, 여기? 어느 방향에서 봐도 따뜻한 시선이 느껴진다는 백이 관음보살 좌상 벽화입니다. 바로 국내에서 가장 큰 후골 벽화입니다. 부처님을 모시는 뒤쪽 벽면에 그린 벽화를 의미합니다. 아, 그래서 후불 벽화구나. 예.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벽화라는 거예요? 예, 가장 큰 후불 벽화입니다.